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진짜 라이징 스타즈. 스타즈. S가 뒤에 붙어요. 그만큼 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身为导师群的三一如此自信满满，看来真的是令人期待。韩国综艺《高的 Rapper 第二季23日举行记者会，不过在第一季之后依旧是争议不断，包括制作单位从8000人选拔出32人的过程遭到质疑，还有参赛者中以萝莉塔风造成话题的Minty。 尽管官方事后澄清他没有要参赛，但已经是掀起一波舆论的抨击。这样之下，还是对节目有自信吗？ 당연히 잘 될 것 같은 거 나왔죠. 저희는 시즌 1에 나왔던 레드 클라운이랑 얘기를 했는데 레드 클라운이 시즌 2는 망할 것 같은데요?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시즌 2가 오히려 시즌 1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시즌 3로 이어지는 그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자! 没错，在还没播出之前，一切都还未定论。那导师带领的队伍要是赢的话，有什么特别准备的公约吗？ 우리가 우승을 하면 저는 그 알록달록 레게 머리를 다시 해서 그 수세미로 만든 다음에 기사를 잘 써주신 기자님 댁에 놀러가서 저희가 설거지를 대신해드리겠습니다. 파격적이지 않아요? 와,的确是非常有创意,真是太期待了!